안녕하세요. 율럽TV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속 시원한 사이다를 남겨줬던 지난 9회였는데요. 다음주 10회 예고편을 봐도 사이다가 쭉 이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펜트하우스 10회 예고편 뇌피셜 분석 빠르게 시작합니다. 드디어 심수령과 아이들이 전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동필까지 가세한 이들 오형제는 알렉스의 비밀 별장에서 구체적인 복수 계획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복수 대상은 주단태와 천서진으로 더욱더 명확해졌죠. 로건의 차량 테러도 주단태가 한 짓임이 다 밝혀졌으며 우윤희를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이 천서진이란 것도 밝혀졌죠. 이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아직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고편을 보면 이들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또는 약점을 잡혔던 사람들을 이용해서 복수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강마리는 헤라 팰리스 파티룸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을 모아놓고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한 모습이죠. 주민들을 모은 걸로 봐선 주단태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주단태가 천수지구 개발에 올인하면서 헤라팰리스 집값이 뚝뚝 떨어지게 됐다. 뭐 이런 소문만 흘려도 주민들의 불만지수는 엄청 높아지겠죠. 주단태에 대한 주변 평판을 바꾸는 것도 이번 복수작전의 일부인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곳은 주단태가 있는 펜트하우스 침실인 듯한데요. 이곳에 주단태의 과거 백중기 시절 지명수배 전단지가 잔뜩 붙어있습니다. 이규진이 지명수배자? 라는 멘트를 한 것으로 볼 때 이 전단지는 주단태의 침실뿐만 아니라 헤라팰리스 곳곳에 붙여져서 어느 정도 소문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을 보면 아까 강마리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한 것이 주단태의 과거 범행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주단태의 멘탈과 주변 민심은 점점 흔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심수련이 복수에 이용할 사람은 찐단태입니다. 찐단태는 로건에게 잡혀온 뒤 로건이 다시 정신병원으로 보내겠다는 말에 로건의 귀를 물어뜯으려다가 또 용서를 비는 등 정말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보였죠. 그만큼 그 정신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결국 찐단태는 정신병원만 안 보낸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로건과 약속을 한 듯하죠. 찐단태는 로건의 지시대로 천서진을 찾아가서 딱 3일의 시간을 준다고 하면서 어떤 녹음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일단 3일 안에 천서진이 지은 죄를 다 밝혀라 하는 상황 같은데요. 찐단태가 천서진에게 들려준 음성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길래 천서진이 이렇게 놀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천서진이 로건의 가짜 뼈를 준비하고 로건을 빼돌리는 계획을 지시한 목소리, 그리고 살아있는 로건을 넘겨서 제임스의 돈을 받자고 한 천서진의 목소리가 전부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천서진에게 도박 자금을 받으며 생활한 찐단태는 천서진이 자신을 배신할 상황을 대비해서 모든 음성을 다 녹음해놓은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으로 복수에 이용한 사람은 진분홍입니다. 주단태가 어떤 주사를 맞고 택시에서 굴러떨어지는 장면에서 진분홍의 모습이 살짝 포착되는데요. 하윤철의 작전으로 진분홍을 잡는 데 성공한 로건은 진분홍이 빼돌린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었죠. 심수령과 로건은 진분홍에게 주단태를 잡는 데 협조하면 풀어주겠다고 협상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풀스토리를 알 수는 없지만 진분홍은 정말 중요한 뉴스가 있다며 주단태를 유인했고, 하윤철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진분홍과 주단태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윤철의 주사 공격에 주단태가 정신을 잃은 모습으로 보이네요. 위 장면이 나오기 전에 주단태가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건 아마 예고편 순서가 뒤바뀐 듯하죠. 즉 주사를 맞고 기절한 주단태가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다가 탈출을 시도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탈출 장면이 정말 주단태가 마음먹고 탈출한 건지 아니면 심수련이 일부러 살짝 틈을 준 것일지는 10회 영상을 지켜봐야 알겠네요. 본격 사이다 복수극이 시작될 10회가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그럼 저는 또 다른 뇌피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